안녕하세요. 회사원입니다. 오늘은 구조 변경을 해볼 겁니다. 제가 저번 주에 요 뒷좌석을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, 원래 요 레이에 달려있는 뒷좌석은 요게 일체형 시트거든요. 요렇게 통째로 되어 있는 시트여가지고 요게 이제 요 아이를 접으려면 뒤에 요걸 당겨서 요렇게 통째로 접히는 일체형 시트였어요. 그리고 요 밑에도 고정되어 있어서 요거를 앞뒤로 슬라이딩 뭐 이런 조절도 할 수가 없고 등받이 각도도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요런 시트였는데, 요거를 요렇게 6대4로 나눠져 있고 밑에 요거를 당기면 앞뒤 슬라이딩도 되는 요런 시트를 중고로 구입해 가지고 저번 주에 요 가죽도 전부 다 새 걸로 바꾸고 이 안에 열선 패드도 들어가 있어 갖고 열선 그 배선 작업까지 완성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. 얘는 요 등받이 조절도 돼요. 요거를 당기면 요 봐, 이렇게 각도도 조절이 돼. 뒤로도 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여기에 열선 스위치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요 시거잭도 이것도 원래 없었는데 요거를 통째로 바꿨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를 이렇게 그냥 원래 있던 시트 빼고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구조 변경을 해야 된대요. 그 요즘 말로 튜닝 승인이라고 하는데, 교통공단에다가 나 이거 이렇게 바꿀 거예요 하고 신고하고 승인을 받고 바꾸는 그 구조 변경 튜닝 승인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거를 해볼 겁니다.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생각해봐도 이 순정 그냥 뭐 아예 사제로 버킷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순정 시트 부품을 사가지고 바꾸는 건데 왜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느냐 라는 의문이 드시잖아요. 사실은 전에 아반떼처럼 폴딩이 안 되는 걸 폴딩이 되는 걸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,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여러 번 확인을 하고 교통공단에 이제 다시 한번 문의도 해봤지만 결론은 그 구조 변경 튜닝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래요. 이게 그 뭐 예를 들어 이제 요 차가 처음에 나올 때 달고 나왔던 의자랑 같은 품번에 똑같은 사양의 의자를 구입해 가지고 바꾸는 건 정비가 되는데, 만약에 얘보다 더 높은 트림의 상위 옵션에 그 뭔가 더 추가가 기능이 추가가 되는 그 의자를 샀다 그러면 그거는 튜닝으로 들어간대요.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나는 그 구조 변경 없이 했는데요, 뭐 그 튜닝샵에 가서 했더니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. 튜닝샵에 물어봤더니 안 해도 된대요.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이 차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거 검사하시는 분들이 이 차가 처음에 폴딩이었는지 6대4였는지 뭐 슬라이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. 이 차가 어떤 등급의 트림에 그 사양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바꾸셨네요 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거를 구조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.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 변경 그 튜닝 승인을 신청을 할 거예요. 근데 이게 제가 전에 아반떼 할 때 해보긴 했는데 그게 벌써 거의 2년이 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여 가지고 저도 기억을 하나씩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찾아보면서 하나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가 아니야. 요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가 아니고 사이버 검사소 라는 곳을 검색하면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. 여기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. 이 튜닝 서비스에 튜닝 승인 신청을 누르고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고 자동차 튜닝 승인 신청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, 이걸 누르면 이렇게 막 유튜브 영상이 나오거든요.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. 뭐 이렇게 막 법규가 나오고 막 이런데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개인정보 동의하고 아래로 내리면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는 게 있는데 이 차의 번호판이 뭐지? 63258이고 그러면 어떤 걸 튜닝을 할 거냐 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. 첫 번째 거는 자동차의 구조 뭐 막 길어진다던가 무거워진다던가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첫 번째 건데, 저는 두 번째 요 튜닝하려는 항목이 자동차의 구조 변경 없이 장치만 변경되는 튜닝 요거를 선택을 할건 그 전화기 그랬었던 것 같은데 시트를 그대로 그냥 폴딩으로만 맞다 두 번째 거 했었다. 이 장치 변경으로 누르고 다음 그러면 어떤 걸 튜닝을 할 거냐 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
메뉴가 나옵니다. 요 많은 것들 중에 저는 승차장치 의자를 바꿀 거니까 승차장치를 누르고 2단계에 기타,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, 원형인 것 같아. 이게 순정이고 저번에도 원형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시트로 변경이 똑같은 그 시트로 바꾸는 거니까 원형 장치 변경 선택하고 다음 그러면 재원 대비표 도면 선택 뭐 이런 걸 이제 첨부를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재원 대비표를 눌러보면 진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내용들이 막 이렇게 줄줄이 나오거든요.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긴가? 무슨 숫자들이 이렇게 막 써있나 싶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데니까 뭐 출력이 달라진다던가 무게가 달라진다던가 그러면 이제 변경 전에는 얼마였는데 변경 후에는 뭐가 된다 뭐 이런 걸 쓰는 건데 저는 뭐 다른 게 전혀 바뀌는 게 없으니까는 맨 밑에 구조 변경 개요 여기다가 그 재원 관리 번호라는 거를 입력을 해줘야 되더라고요. 이번에 아반떼 할 때 요거 때문에 막 며칠 더 지연되고 그랬었는데 요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은 재원 관리 번호라는 게 써져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렇게 재원 관리 번호라 그래갖고 A01-1 뭐 막 이런 숫자가 써져 있는데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 이런 재원을 가진 차로 바꿀 거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근데 이게 제 기억에는 아반떼 때 이게 똑같았던 것 같아. 그래갖고 사실 이게 그때도 막 이걸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냐 막 그랬었는데 정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자. 구독자님 중에 요 레이 풀옵션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그 형님 차 그거죠. 뒤에 이렇게 접히고 6대4도 되는 거 6대4고 슬라이딩 되고 그거죠 네 감사합니다. 아무튼 일단은 구조 변경 개요 전에다가 이 재원 관리 번호를 쓰고 A01-1411 뒷좌석 일체형 폴딩 시트 변경 후도 이게 만약에 번호가 달라지면 이것만 바꾸면 되고 밑에는 6대4 슬라이딩 폴딩 시트 일단은 이렇게 재원 대비표는 입력을 해놨고요. 그 다음에 도면을 첨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눌러보면 변경 전에 도면은 이랬는데 변경 후 도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뭐 이런 거를 첨부를 또 해줘야 되더라고요. 요거는 그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요 부품 상세 검색 WPC라는 화면이 있는데 요거를 접속해보면은 요렇게 차의 부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엔진, 트랜스미션, 샤시, 바디, 트림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그림에 부위별로 요게 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저 부품 어디서 찾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여기서 품번을 봅니다. 뭐 예를 들어 이렇게 2열 시트를 누르면 이게 막 이렇게 분해가 돼갖고 부품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프레임 아세이 리어 시트 배기 품번이 뭐고 가격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 프레임 아세이 리어 시트백이 70,000원이다. 아무튼간에 요게 이제 요 일체형 시트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는 원래 레이에 달려있던 시트고 이 밑에 거가 이게 6대4로 나눠진 슬라이딩 폴딩 시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캡처해가지고 저기다가 첨부를 할 거예요. 요게 변경 전, 변경 후 첨부. 그렇지. 요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 그러면 요렇게 첨부를 한 도면이 나옵니다. 변경 후도 첨부하고 저장. 그 다음에 상세도 기타. 이 뒤에 내장재가 요게 시트 걸 수 있는 고리가 튀어나온 내장재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시트를 걸어주는 고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요 구멍이 뚫려 있는 내장재가 지금은 달려 있는데 요거가 막혀 있는 내장재로 변경을 하는데 요거를 첨부를 해볼까? 캡처해서 요거를 한번 첨부를 해보자. 이제 도면은 전부 다 첨부가 된 거고 요 도면 선택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 그 아까 형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오 다르다 재원 관리 번호가 다르구나. 요봐 요게 이제 지금 현재 레이의 그 재원 관리 번호인데 요게 00001411인데 이 뒷좌석 그 6대4로 돼 있는 요거는 01731421 이에요. 아 이게 다르구나. 좋아 그러면 이 저거를 수정하자. 아까 재원 대비표를 들어가서 이 구조 변경 개요의 후를 1421 저장 확인. 오 좋아. 이제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은 첨부를 다 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튜닝을 한 다음에 어디서 검사를 받을 거냐 그 장소를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. 저는 저번에 갔던 부천 자동차 검사소로 선택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대면 돼요. 이거 신청하는데 수수료가 35,000원이 있거든요. 결제 됐어.
됐다. 오, 됐어 됐어. 다 했어 다 했어. 13시 이전 신청으로 통상적으로 D+1일 소요됩니다. 나중에 이제 튜닝 승인이 되면 이 튜닝 승인 결과 확인란에 들어가서 지금은 빈 칸에 뭐 누가 승인을 했고 뭐 언제 승인했고 이런 게 이제 나와요. 그러면 이거 승인이 나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받는 겁니다. 이게 순서가 보통은 막 작업을 한 다음에 승인을 하는 걸로 이제 그 순서를 뒤바뀌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, 저도 그랬었고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래요.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튜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튜닝을 할 때 그 개인이 하면 안 된대요. 그 법적으로. 이게 이제 사실 이거 작업도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. 이것도 보면은 요 트렁크 이쪽에 달려있는 이 의자 고정해주는 고리 떼고 요것도 이게 10mm인가? 10mm인가 12mm인가 요 볼트 양쪽 두 개만 풀면은 그냥 빠지는 거거든요. 요거 빼고 내장재 조립한 다음에 요 시트도 그냥 빼고서 그 새 거를 꽂으면 순정 볼트 자리가 이미 다 있어요. 요 차체에. 그래갖고 그냥 그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,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볼트 풀고 조이면 되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튜닝 승인 그 구조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은 개인이 직접 하면 안 된답니다. 무조건 여기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튜닝 업체 목록이 있거든요. 여기 보면 이렇게 튜닝 업체 목록 조회라는 화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별로 뭐 예를 들면 인천 누르면 이렇게 인천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튜닝 업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. 여기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저번에 할 때 보니까 이걸 이제 방금 제가 신청한 이 튜닝 승인 그 신청한 거를 튜닝샵에서 확인을 하는 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무조건 이 등록된 튜닝 업체를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작업을. 네, 사실은 이렇게 개인이 신청한 일은 별로 없기는 하죠. 보통 이제 업체에서 이런 것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.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. 어쨌든 저는 이제 요 튜닝 승인이 되면은 그 업체를 가가지고 이제 요거를 바꾸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무거워. 어. 야. 됐다.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튜닝 승인이 나면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뵈어요. (웃음) 사장님 그 생각해보니까 전에 저 그 주셨던 헤드라이트를 아직 못 바꿨거든요. 네, 명절과? 그..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네. 저기 찍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니 생각해보니까 전에 이거 그 전에 저 아반떼 HID 사러 갔을 때 그 찾아뵀었던 그린모터스라고 중고 부품 이거 라이트 중고로 파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레이 샀다고 이 면발광 이 라이트를 두고 가셨었거든요. 차고 앞에다가 그러면서 어디 가서 바꿔라 라고 이렇게 명함을 주고 가셨었는데 이거 하면서 같이 바꾸면 되겠다.